안녕하세요. 오늘은 겨울철에 많이 사용하시는 전기장판 온도 조절기입니다. 전원을 누르게 되면 LED등이 들어오면서 작동이 되질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판을 잠시 보시면 전원을 넣게 되면은 에러불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전기장판을 연결하게 되면 이쪽 휴즈 부분과 이쪽에도 휴즈가 하나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저항 열을 받으면서 납이 녹으면서 이 휴즈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떨어진 것을 납땜을 해 놨는데요. 일단은 육안으로 보기에 SCR 3개와 다이오드 IC가 하나 있습니다. 우선 찍어 보셔야 할 게, 일단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코드는 따로 테스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다이오드와 SCR 쪽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교차해서 체크했을 때 한쪽으로만 전류가 흐르면 정상입니다. 이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도 정상이죠. 이쪽도 정상입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이 다이오드의 경우 찍었을 때 잠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찍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전류가 흘렀다가 570옴 정도 표시가 되고요. 이쪽은 잠시 흘렀다가 전류가 끊깁니다. 이것은 다이오드 문제는 아니고요. 다이오드와 병렬로 연결된 콘덴서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잠시 삐 했다가 다시 표시가 되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전류가 끊깁니다. 이쪽도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쪽 다이오드도 정상입니다.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쪽도 정상이죠. 이제 마지막 다이오드입니다. 자,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자, 이쪽도 역시 흐르지 않습니다. 이쪽 다이오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빼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양쪽 다 흐르지 않습니다. 다이오드는 나중에 추후 다시 교체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SCR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SCR을 체크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SCR이 붙어 있는 기판 부분을 보시면
아주 친절하게도 캐스워드 애노드 게이트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SCR 체크 방법을 잠시 말씀드리면 애노드 쪽 플러스를 대주시고 캐스워드 쪽은 마이너스를 대주시고요. 여기서 게이트와 애노드 쪽을 서로 붙여보겠습니다. 붙였을 때, 자, 전류가 흐르죠? 게이트에 플러스를 인가해주면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다시 띄었다가 붙이시면 다시 닫히게 되고요. 다시 게이트와 애노드 쪽을 붙여주시면 다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제가 잠시 분리를 해서 다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다리가 부러져 버렸네요. 어차피 불량이니까 교체를 하겠습니다. 동일한 부품에 SCR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새 SCR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SCR 측정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캐스워드, 게이트, 애노드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노드 쪽에 플러스를 대시고 캐스워드 쪽에 마이너스를 대줍니다. 여기서 제가 게이트 쪽으로 잠시 대보겠습니다. 되는 순간 전류가 통합니다. 그리고 다시 떼어주시고 같은 방식으로 대주셨다가 애노드 쪽에 플러스를 댄 상태에서 다시 게이트 쪽에 잠시 딱 주시면 이렇게 전류가 통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체가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SCR 하나 남은 SCR 하나를 한번 동일한 방법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캐스워드 쪽에 마이너스, 애노드 쪽에 플러스입니다. 이쪽은 중간이 애노드, 그리고 제일 오른쪽이 게이트입니다. 게이트와 플러스를 한번 붙여줘 보겠습니다. 지금 흐르지 않고 있죠? 전류가. 한번 붙여주시면 이렇게 계속 흐르게 됩니다. 이었다가 다시 한번 대보겠습니다. 이 SCR은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남은 다이오드. 이렇게 해서 모든 부품을 교체를 했습니다. 마지막 다이오드 부분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보겠습니다. 자,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문제가 있는 부품들은 모두 교체를 했는데요. 잠시 전원을 연결해 보면 한동안 잘 작동하다가 시간이 흐른 후에 이렇게 에러블이 들어옵니다. 웬만한 의심이 가는 부품들은 다 교체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의심을 해봐야 할 부품은 서미스트처럼 보이는 부품이 하나 있습니다. 온도 센서인데요. 이 센서를 한번 갈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실제 장판과 연결을 했는데요. 자, 전원을 넣어 보겠습니다. 서미스트를 갈기 전에는 온도가 일정 온도까지 올리게 되면 에러 등이 들어오면서 전원 장판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올려도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판도 금방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서미스트 쪽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